NTN 포켓몬 자연과학 연구소. 그래픽 예쁜데? 그래픽 잘 뽑았다. 자, 포켓몬 스냅. 굉장히 화려한 레깅스를 입었는걸? 와, 근데 그래픽 예쁜데? 잘 만들었는데? 오, 오, 귀여워. 여기야 여기. 게임 소리가 좀 많이 작다. 야. 안녕. 안녕 왔구나. 렌틸 포켓몬 자연과학 연구소에 어서 오렴. 나는 경박사라고 한단다. 이곳 폴로레오 섬에서 포켓몬과 자연환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지. 이 아이는 리타, 친구의 딸인데 방학 동안 여기 놀러 왔단다. 박사님, 놀러 온 게 아니라 조수라고요. 그래 그래, 실제로도 많이 도와주고 있지. 그럼 이번 체험회에 대해 설명해줄까 하는데, 일단 한숨 돌릴 겸 연구실 안에서 이야기할까. 오, 디카를 받았어요. 오, 우와, 줌 기능도 있고. 준비는 다 된 것 같네. 이 포드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할 거란다. 이름은 네오원이라고 불러. 뾰뿅. 오, 우와, 이거 약간 주라기 공원 몇 편이지? 그 영화에 나오는 거 같아. 오, 프로콘에 막 진동이 막 와요. 다닌다. 오, 오, 오. 아니 근데 그래픽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얘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나는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건데, 비비용. 비비용 짱 크게 찍었다. 오, 두 트리오. 일어나, 얘들아 일어나봐. 옳지. 오, 잘 찍었어, 잘 찍었어. 또 어디니? 또 누구 없니? 오, 저 뒤에 버프론. 오, 그래픽이 진짜 좋다. 잠시만요. 이게 설정을 해서 이걸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하는 거 보니까 얘 속도를 높여야 돼요. 좋아. 이래야 이걸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그래, 그동안 내가 모동숲에서 갈고 닦은 주민 사진 찍는 실력 마음껏 뽐내주겠어. 두드리오. 오, 잠깐만, 저 뒤에 너무 귀여운 꼬맹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놓쳤어. 안 돼. 너무 귀여워 보이는데. 일단 앞을 보자. 앞에 또 내가 못 보던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무소. 귀엽다. 약간 뭐랄까. 오, 뭐 딸기 사과인가? 오, 뭔가 되게. 오, 잠깐만, 여기도 있는데? 약간 그 사파리, 에버랜드 사파리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와, 이 꽃은 뭐지? 우와! 우와, 수완나. 우와! 뭔가 약간 힐링된다. 오, 오. 야야야야, 새들 괴롭히지 마. 테일로. 약간 묘하게 힐링되는 게 있어요. 우와. 오, 잉어킹이다. 내가 좋아하는 잉어킹. 잉어, 잉어. 어? 비번가? 너 비번이? 비번이 했는데 이름이 비번이네. 오. 안녕.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놀러 온 것 같아요, 그죠? 아, 잠깐만, 나 얘 왜 자꾸 놓쳐, 이 귀여운 애. 너 누구니? 피츄! 아, 귀여워. 와, 근데 이거 이렇게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
뭔가 찍어야 될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 잉어킹이다. 잉어킹. 잉어킹 튀어 올라봐. 잉어킹. 잉어킹. 안 튀어 오르네. 오. 가까워, 가까워. 테일로. 재밌다. 여기는 그래도 얘네가 그 약간 좀 처음 시작 부분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나 피추를 제대로 찍고 싶은데. 와, 이게 너무 예쁘다. 뭐야? 와, 큐어링. 이런 포켓몬도 있었구나. 큐어링들 엄청 많아요. 얘는 뭐지? 플라제스. 우와, 뭔가 엄청 힐링된다. 우와. 아, 자동으로 끌려가니. 우와, 멋있어. 오. 오. 아, 강제 소환되는구나. 아니, 나 저기 한 바퀴만 다시 돌면 안 될까요? 너무 예쁜데? 보다. 같이 볼까? 비비용 사진. 과연 지난번보다 나아졌을까? 오. 오, 다른 포켓몬이 얻어 걸려가지고 조금. 아, 그래도 점수가 옛날 게 낫네. 난 그래도 이번 게 더 좋아. 이번 게 뭔가 마음에 들어. 두트리오. 이건 좀 잘 찍힌 것 같은데. 이네. 좋지. 잘냈지. 오, 3800. 오, 괜찮은데 이것도. 아, 근데 어떻게 찍어야 별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걸까? 앞으로 이건 좀 망한 것 같고. 네, 이건 좀 망했고. 개무소. 이거 좀 잘 찍혔는데. 신학견다. 이네. 3,100. 아, 이거 어렵다. 은근히 이게 사진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이거 완전 잘 찍혔네, 이거. 신학견다. 플라제스. 완전 잘 찍혔네. 오, 오, 플래티넘 등급인가? 다이아몬드처럼 별이 빛나고 있어요. 오. 스완나, 이것도 잘 찍혔지. 이거 아주 그냥 정면으로 제대로 찍혔지. 별에도 금은동이 있네요. 아, 그러게요. 색깔이 다른데요? 오, 금별. 테일로, 이것도 잘 찍혔는데? 아, 이게 모동숲에서 내가 괜히 이게 그 스크린샷 찍었던 그 도망가는 주민들 사진 찍는 이 스킬이 하도 당해가지고. 잉어킹. 오, 잘 나왔죠, 이것도. 오, 동별이네. 아, 잘 찍었는데 아니구나. 아쉽네. 비버니. 어, 그래도 꽤 많이 찍었는데. 비버니 너무 귀여웠어요. 아, 이렇게까지 크게 찍어야지 크기가 2000점이 나오는구나. 진짜 크게 찍어야 되네요. 방향은 확실히 정면을 봐야 되고. 아, 훈나숭은 이거 망했어요.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이건 완전 망했어요. 피추로 너무 조그맣게 찍혔어. 방향은 괜찮았는데. 그쵸. 아깝다. 더 잘 찍을 수 있었는데. 큐어링. 비버니 진짜 너무 귀엽죠. 이빨, 왕이빨. 크기 적당했고. 오, 첫 번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채팅창 아래로 내릴게요. 레벨 1. 조사 레벨은 각 루트의 조사 진행도를 나타낸단다. 레벨이 오르면 포켓몬들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조사 레벨을 올리려면 포켓몬의 다양한 행동을 관찰해야 하지. 즉 1에서 4 성인 사진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포토도감을 채운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포켓몬과의 만남을 즐기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보도록 하렴. 새로운 루트 조사도 충분히 훌륭히 해냈구나. 오, 선물도 줘요. 촬영 체험에 부사칭호를 얻고 크기 스코어 2000점 이상 획득. 아싸. 방향 스코어 1000점 이상 획득. 사진 평가에서 위치 1000점 획득. 좋아 좋아. 앨범 저장. 이건 뭐지? 아, 조사한 다음 연구실의 마이스페이스에 있는 앨범에 저장할 수 있어. 엑스트라 촬영에서 설정을 변경해서 다시 한번 촬영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렴. 아까 제가 잘 찍은 것 중에 우리 귀여운 비버니 사진 한번 봐. 비버니 귀여워. 엑스트라 촬영은 뭐지? 다시 촬영? 다시 여기 가서 촬영을 한다는 건가? 눌러볼까요? 아, 얘를 편집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조금 더 가운데에 올 수 있게끔. 그리고 보면 줌도, 아, 돌릴 수도 있고 줌인 줌아웃도 되고. 아, 우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귀여운데? 밝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밝기 뒤에 배경은 블러로 날릴 수도 있고, 이렇게 블러로 날려서 이 포켓몬만 잘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오, 촬영 타입 노멀, 실루엣 이런 것도 저장이 된다고? 우와, 이렇게. 우와, 귀여워. 너무 귀엽다. 비버니, 오늘부터 갑자기 비버니를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 귀여운데? 사진 찍는 게 포인트인 게임입니다. 촬영은 순조로운 모양이구나. 이제 밤 된 거 같죠? 그럼 슬슬 밤의 자연공원을 보러 가볼까? 렌틸 지방에는 일루미나 현상이라 부르는 발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다. 박사님이 그 원리를 밝혀내셨죠? 그래, 그렇지만 이제 겨우 과학적인 원리를 밝혀낸 정도지. 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를 통해 전설 속의 포켓몬을 찾아내는 거란다. 만나고 싶다. 일루미나 포켓몬이요? 그건 그냥 이야기 속에는 나오는 포켓몬 아니에요? 모아, 어서오세요. 아니, 실제로 존재해. 모험기의 사진 본 적 있지? 그건 뭐가 찍혔는지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게다가 100년 전이면 엄청 옛날 일이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지금은 야간 탐험을 즐기고 오렴. 오, 밤에 하는 것도 처음인데 밤에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루미나 현상이라. 공원의 밤. 더 닌텐도 스위치에 저장을 할 수가 있구나. 밤입니다. 같은 풍경이지만 밤에. 오! 처음 보는 친구가 연비니? 연번이? 우와! 뛸 때 발에서 불이 나요. 버프로는 자네. 오, 자고 있어요. 연비니! 연빈이야, 도망가지마. 다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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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피존이잖아. 피존. 어? 발소리 뭐야? 어디야? 아이, 친구야, 친구야, 도망가지마. 연빈이. 오. 오, 뭐야 이거? 덩쿠림보? 오, 일어났다. 오, 오, 완전 커. 오, 캣터피. 오,
소리가 들리는데? 오! 뿌사이죠? 나와! 옳지! 오! 우와! 얘네들은 누구니? 초대부기? 거북이들인데. 우와! 아, 너무 재밌는데? 바다에도 혹시 여기서도 자는 친구들이 있나? 아, 저기 뭔가 새끼 오리 같은 애들이 있어요. 꼬지보리야. 아, 귀여워. 이름이 꼬지보리야. 비번이들 자고 있네요. 아, 미안해. 깨워서 미안해. 깨우지 말걸. 오. 피존. 아, 쟤네 피존 2구나. 야야야야. 니로, 우와. 오. 부부. 오. 아, 누나, 어, 깜짝이야. 오, 이게 되게 뭔가 약간 그 뭐지? 사파리 투어는 느낌 나가지고 재밌어요. 아, 포켓몬이 앞을 막으면 멈추는구나, 자연스럽게. 오, 뭐야 이거? 우와! 새꿀베리! 부부. 어, 거의 다 와가네 또. 초대부기 일어났니? 이 새꿀베리 너무 귀엽다. 새꿀베리 얼굴이 막 웃고 있어요. 연번이 사진 천천히 찍으세요. 위에 사진 수 엄청 남더라고요. 저 어! 아, 귀여워. 연번이. 연번이 너무 귀엽다. 연번이 진짜 귀여운데? 아,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많지? 아즈메요가. 사진 체크를 시작해보자. 새꿀벌이에요. 감사합니다. 연번이. 아, 연번이 너무 귀여운데? 우와. 오. 마음에 들어요. 거푸루. 정쿠림보. 신학견다. 이네. 캐터피. 신학견다. 캐터피는 이번에 일성이죠. 뿌사이죠. 뿌사이죠. 잘 지켰는데. 신학견다. 제대로 지켰는데. 오, 다이아 별 두 개. 좋아 좋아. 초대부기. 신학견다. 참, 근데 이 포켓몬 캐릭터 디자인 이거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가 생각해냈을까? 어쩜 이렇게 이 다양한 동물들을 만들었을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피존2 엉덩이밖에 못 찍은 피존2 미안하다. 진짜 살까 너무 고민되네요. 아, 근데 약간 진짜 되게 힐링되는 부분이 있어요. 니로우. 니로우 진짜 잘 찍혔는데? 이네. 부부. 새꿀벌이. 이네. 꿀벌인데 세 마리가 있어서 새꿀벌이구나. 일본의 디자인 석박사들이 모여서. 크리스타 플라워. 실제 동물들을 참고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실제 동물들이랑 묘하게 잘 섞인 것 같아요. 그죠?
커피 라이코 이런 건 뭐 큰 의미가 없고 그건 그렇고 조사도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 알려줄 게 있단다. 사진을 정리한 다음에 이야기해줄 테니 기대하고 있으렴. 보자, 방금 찍은 것 중에도 잘 찍힌 게 많죠. 일단은 아까 너무 귀여웠던 꼬지보리 꼬지보리들 너무 귀엽잖아. 아 너무 귀여워. 잠깐. 이 너무 귀여운데? 약간 밝게 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안 되지? 나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저장이 안 되네? 왜지? 근데 재밌다. 연번이. 이게 뭔가 되게 하하 귀여워. 내가 찍었지만 너무 귀엽잖아. 낙키 닮았어요. 아 그러게요. 진짜 낙키 닮았는데. 연번이, 우리 연번이 자는 것 좀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어떻게 하지? 왜 저장이 안 되냐? 아이고. 아 이렇게 해서 촬영하기 이렇게. 종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연번이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안녕. 굉장한 일이 일어났단다. 우선 이걸 부려. 오 무슨 일이지? 아, 제 뒤에 걸어다니는 무지 너무 귀여운데? 네가 꽃밭에 다가갔을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 반응이 있었단다. 그리고 그 반응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 오. 그렇다는 건 일루미나 포켓몬? 아직 확신할 수 없단다. 넌 뭔가 특별한 거라도 한 거야? 그래, 나도 전혀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서 말인데 반응이 있던 장소를 직접 보러 가주지 않을래? 박사님, 저도 보러 가고 싶어요. 리타랑 나는 모니터로 보자. 준비가 끝나는 대로 출발해줘. 니네들 무서워서 안 가고 나 보내는 거지 지금? 그치? 니네가 직접 가는 건 무서우니까 나보고 가서 지금 먼저 당해봐라 이거 아니겠니? 일루미나 스폿 새로 생겼네. 뭐죠? 일루미나 스폿. 여기서 막 빛나는 포켓몬들을 만날 수 있는 건가? 여전히 밤이고요. 반응이 있던 건 그 주변인데 일단 주위를 둘러봐 주겠니? 예뻐. 일루미나 현상. 우와. 오. 우와. 안녕. 그 메가니움은 일루미나 포켓몬이야. 촬영을 부탁할게. 아니 이 와중에? 잠깐만 듣고. 저기 아까 내가 방금 스샷을 찍은 거는. 오 가지마 가지마. 예 가지 말고 여기를 좀 봐줘. 친구야 친구야 어디가. 오
어디 가니? 엉덩이. 메가니움의 엉덩이. 엉덩이 지금 엉덩이가 귀엽게 생겼어. 메가니움아. 너 너무 예쁘다. 메가니움아. 오호. 나랑 같이 걷는 거야, 설마 지금? 나 나랑 같이 걸어주는 거니? 어, 어떡해, 너무 힘든데. 아, 어떡해, 기뻐하고 있어요. 아, 좋아하고 있어. 어디 가? 가지 마! 나랑 같이 가! 같이 가자! 메가니우마, 어디 가니? 같이 가! 나랑 같이 가! 나를 데려가줘! 옳지! 아! 스마일! 김치! 김치 치즈버거! 가버린 것 같구나. 어, 이 정도면 성공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풍경이 너무 예쁘잖아. 이런 데 찍어줘야죠. 이기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말해주고 싶은 게 많지만 평가를 시작해볼까? 메가니움. 오, 삼성까지 찍었어요. 오. 아, 일루미나 현상을 담지 않은 사진 선택할 수 없다고? 어, 이것도 예쁜데. 이것도 예쁘고. 아, 메가니움 현상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좀 아깝다. 이거, 이거, 웃는 거. 아니, 아빠한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메가니움 실제로 키우고 싶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 나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 안 했나? 이거. 메가니움 기억하는 건 그의 옹동이군. 아, 메가니움 너무 귀엽다. 그럼 같이 볼까? 아, 웃고 있는 메가니움. 아, 너무 귀여워. 베스트 타이밍. 우와, 5800점. 크리스탈 플라워 망한 사진, 이거. 망한 사진. 아, 잘 만들었다, 은근히. 되게 부담 없이, 진짜 힐링하는 기분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베스트 숏. 나이스 포즈. 상냥한 신비. 셀 쉐이딩. 오, 이런 것도 있어. 어? 그건 그렇고, 일루미나 포켓몬 데이터를 얻었으니 알려줄 게 있단다. 사진을 정리한 다음에 이야기해줄 테니 기대하고 있으렴. 재밌다. 뭘 찍어볼까요? 메가니움 엉덩이. 빨리빨리 어디론가 가는 메가니움. 어디론가 메가니움이 토실토실한 엉덩이를 자랑하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네요. 귀여워. 메가니움 뒤통수. 쳐다보는 엉덩이를 보여주며 쳐다보는 메가니움. 누가 내 엉덩이를 찍는 거지? 라고 의심하고 있는 메가니움. 아, 꽃냄새 맡는 메가니움. 아, 귀여워. 아, 이거 너무 힐링이잖아. 이 게임 사진만 찍는 거죠? 네, 사진만 찍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장해야죠.
해피한 기분. 아, 제목이 생기는 게 너무 웃긴데. 제목이 해피한 기분. 웃으니까 해피한 기분인가 봐요. 아하, 행복해. 기분 짱 좋아. 우리 메가니움. 우리 메가니움 엉덩이 너무 귀여워. 메가니움 엉덩이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늠름한 엉덩이. 어! 오! 아, 이 덕질을 이런 맛에 하는 거구나. 이런 맛에 덕질을 하는 거였군요. 아, 너무 귀여운데? 얌전하네. 조금 희귀한 모습인데? 아, 얘 환하게 웃고 있어서. 하하하, 귀여워. 아하, 메가니움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귀여워. 그러게요. VR로 나오면 재밌겠다. 그럼 진짜 이 환상적인 느낌이 엄청 잘 나올 것 같은데. 오! 어디론가 가는 메가니움. 이 맛에 덕질을 하는 거구나. 어, 너무 예쁘다. 제가 약간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약간 진짜 제 취향 저격 게임인데요, 이거. 빨리 흥미로운 행동인데. 쳐다보는 김치 치즈버거. 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다. 메가니움아, 나 죽어. 지금 메가니움을 덕질하는 모야님을 보고 계십니다. 아,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아, 왔다. 어땠어? 엄청 예뻤지? 크기는 얼마나 컸어? 말은 할 줄 알아? 진정해, 리타. 박사님도 들떠 있었으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메가니움은 일루미나 포켓몬이 틀림없어. 전설과도 들어봤고. 전설이라면 먼 옛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일루미나 포켓몬이 렌틸 지방을 지켰다는 그 전설이요? 진짜? 그래, 맞아. 그리고 그 일루미나 포켓몬들은 몸에 무늬가 있고 특별한 빛을 발산했다고 해. 아까 그 포켓몬이랑 똑같네요. 그래, 나는 전설 속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고 있어. 그래서 이곳의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이번 연구의 중요한 열쇠란다. 아, 박사님, 그런 얘기는 언제 하실 거예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뒷이야기는 내일 하자. 모야님, 이 정도면 파파라치. 너무 귀여운데요? 오하요. 오하요. 안녕, 잘 잤니? 지난번에 리타가 말했다시피 우리는 렌틸 지방 전역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참이었단다. 그런데 네가 오고 나서 일루미나 포켓몬이 발견해낸 거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 그렇지만 너와 함께 조사를 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것만 같아. 그게 정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박사님은 가끔 너무 적당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찬성이에요. 다 같이 가는 게 훨씬 재밌을 테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정식으로 조사대에 들어오지 않을래? 이미 들어온 것 같은데. 이미 한참 전에. 열심히 할게요. 요시. 내가 이 크루 배지를 줄게. 오늘 크루 배지 왕이요. 크루 배지를 얻었습니다.